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아마도 시즌 1 마지막 직작쇼일 것 같은데, 오늘도 루너드 직작쇼를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죽순활. 갑자기 죽순마에 꽂혀가지고 죽순활을 하나 만들 겁니다. 룬은요, 이렇게 벡스, 헬, 엘, 엘드, 조드, 에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죽순활 그렇게 효율적인 아이템 아니니까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갑자기 죽순마에 꽂혀가지고 해야겠어요. 벡스, 헬, 엘드, 조드, 에드. 이렇게 박으면, 변동업이 증대미 350에서 400. 그러면은 요게 중간치네요? 중급 정도 되고. 적중당 생명력이 12에서 15인데 최하네. 뭐 증대미 중간쯤 나왔으니까 요 정도면은 뭐 만족스럽죠? 저 같은 똥손한테는 요 정도면 만족이요. 죽순활 하나 완성했고요. 다음으로는 삼석캣 모자 두 개예요. 삼석캣 모자 두 개로 요번 신규 루너드 두개 만들 거죠. 하나는 꺼져가는 불길 네프풀 백스죠. 네프, 풀, 백스. 요거 원래 안 만들려고 했는데, 요거 일단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재미있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만들려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혜죠, 지혜. 풀, 아이드, 엘드. 만들어 놓으면은 쓸것 같아. 왠지 시즌 1이 끝났을 때 이거 신규 루너드 스탠에서 안될것 같아, 왠지. 그게 공지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가져갑시다. 여기다가 지혜 작을 할게요. 아무래도 요거는 본캐가 쓸 거고 힘이 좀 적은 거. 그리고 룩도 좀 이쁘죠? 그레이트 엘름은 이게 룩이 이쁘니까 여기다가 지혜 작을 할 거고요. 풀, 아이드, 엘드. 변동업은 명중률 보너스가 15에서 25. 높네요. 적중당 마나 훔침이 4에서 8. 최하?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건 명중률 아니야? 상급이라고 봐야 되나? 뭐 고급 루너드가 아니니까 뭐 어찌됐건 상관없고요. 요거는 옵션이 꽤 나쁘지 않죠? 관통, 명중률 보너스에 마흡에 빈결되지 않음, 그리고 적처치시 만화까지. 요거 나중에 재밌는 세팅에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하나 만들게 됐고요. 전에 한번 예고했죠? 이거 꼭 만들 거라고. 그리고 꺼져가는 불길은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만들어 봅시다. 이거 재밌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적의 화염 저항 마이너스 10에서 15 하급. 화염 저항 오라가 4에서 8. 7이니까 한 상급 정도? 50에서 75인데 72 정도. 상급 정도. 이거 뭐라 봐야 돼? 중급이야, 상급이야? 벡스가 들어가는데 조금 옵션이 아쉽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규 루너드 둘러보기 했을 때 만들 계획이 없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근데 요거 용병에 끼워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니면은 뭐 화염 세팅했을 때꽤 괜찮아 보여서 일단은 만들어 놓고요. 스탠에 가서 여러 가지 세팅 놀이합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검두 개. 뭔지 아시겠죠? 참, 샤엘, 우음. 요것도 신규 루너드. 역병이죠, 역병. 요거는 요즘 바바 용병한테 많이 준다는데, 일단 쌍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갑시다. 참, 샤엘, 우음. 얘는 변동업이 좀 있어가지고, 좀, 불쾌한데. 둘다 착하고요. 바로 봅시다. 변동업이 정화오라 13에서 17. 중간. 모든 기술이 1에서 2. 2네요. 좋아요. 그리고 피해가 220에서 320. 중간 정도? 중급 정도? 근데 중급인데 모든 기술 2에 정화오라 15.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은 아주 만족. 요거 아주 만족스럽고요. 얘는 정화오라가 14.
좀 낮고 모든 기술 1 좀 낮고 피해는 높은데 얘는 망했네요. 다시 시작하기에는 제가 지금 참눈이 없어서 일단 그냥 뒀다가 여러가지 세팅놀이에 써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직작쇼 마무리합니다. 꽤 고급룬이 많이 들어갔죠? 여기에 백스랑 조드 들어갔고 뭐 풀룬은 고급룬 아니죠? 여기 백스도 들어가고 참우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죽순활이랑 지혜, 꺼져가는 불길, 쌍역병까지 이렇게 작해봤고요. 제가 전에 신규 루너드에서 안개, 역병, 지혜, 집착까지 만들어보고 싶댔는데 안개는 지금 여기 없어요. 아마존에 있고 지난번에 만들었죠. 그리고 역병 지금 두 개 다 만들었고 지혜까지 만들었고 계획에 없던 꺼져가는 불길까지 만들었고 집착은 육솟캣 스태프가 필요한데 재료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 걔는 룸보다 재료 구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왠지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못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쉽죠? 그거 제외하고는 이제 남은 게 딱 두 개. 불굴의 의지랑 귀감인데 얘네 둘은 좀 쪼렙템? 쪼렙템 느낌이라 요거는 진짜 안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직작쇼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뭐 그럭저럭 만족스럽네요. 중급에서 상급 정도 많이 나와준 것 같고 그러면은 저는 이만 파밍을 좀 더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